코로나19 탓에 기다리던 공연이 취소돼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소된 공연을 관중 없이 인터넷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볼수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도립극단이 연극 브라보 엄사장 연습의 한창입니다. 뻔뻔하고 비열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블랙코미디로 올해 첫 공연입니다. 관객석엔 지미집 등 카메라 6대가 설치됐습니다. 배우들은 관객과 눈을 맞추듯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합니다. 새로운 콘텐츠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관객이라 생각하고 또 표정, 시선 하나 다 이렇게 또 수정하면서 최대한 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모습이 달라진 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취소된 공연을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예술의 문턱을 더 낮춘 셈입니다. 전문 콘서트 중계팀의 카메라 연출을 통해 배우들의 표정을 더 가까이 볼수 있는 등 공연장에 온 듯한 생동감 있는 생중계를 시도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청과 경기도 문화의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무관중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도 방지하고 도민들도 그동안 좀 어려웠던 문화예술을 그래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12일 도립극단의 브라보 엄사장에 이어 오는 28일엔 도립국악단의 민요소설극장 다시봄을 무관중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